민망하다. 안녕하십니까, PJ 떵깨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. 네, 오늘 먹방은 직접 만든 우리 개똥이 형이랑 떵깨가 직접 만들었거든요. 네, 직접, 맛있을 것 같아요. 네. 예, 친구 선물, 부모님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반집한다 가시면 여러 가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구경이라도 일단 한 번씩도 해주세요. 불편하니까 이건 한쪽 일단 치네. 됐다. 나 토마토, 와. 다 지금 만들어서 금방 뭐 씻고 그러진 않습니다. 아,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얘 팔찌도 있어요. 와. 맛을 표현한다면 지금 미국인 것 같아. 미국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. 외국에 있는 것 같나? 아, 우리 멍다이님 오랜만에 뵙습니다. 저희도 몇 인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. 있는 거 다 했는데. 얘 반집한다고 하시면 액세서리 파는데요. 소스, 토마토 소스는 만들 수가 없어요. 이거 크림 스파게티는 만들 수 있는데. 요즘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먹습니다. 진짜 조리해서 먹는 것 같아. 맛있나 이게? 아, 박구미님 100점. 100개. 울라울라 울라울라 울라울라. 감사합니다. 감사. 이거 소스 잘 팔아요, 이거도. 네. 맹구 대장님 한 개 고맙습니다. 스티커 천 개 주신 분이다. 일단 우리 맹구 대장님, 아이고 맹구 대장님. 아, 우리 맹구 대장님 일단 스티커들 노빵에서 천 개를 계속 주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이디를 확실히 기억이 났습니다. 네, 그거 안 왔거든요. 최고, 아이고. 그리고 와빠꿈 열흘 다시 오셨. 아, 열흘 다시 오셨습니다. 와, 800개를. 아, 감사합니다. 와, 내날 다시 오셨습니다. 아, 이거 감사드립니다. 빡꾸미님, 아. 선생님, 드리겠습니다. 우리 남윤구양 조아님이 한 개 고맙습니다. 예, 처음에 열애 다루셨던 분이라서. 네. 다시 오셨네요. 빡꾸미 희형도 있고, 피형도 있고. 이 크림 스파게티는 따로 레시피가 없습니다. 그냥 그 소스 따로 팔고 면 따로 팔기 때문에. 아, 근데 만지기도 쉬워요. 원래 그 스프 만 아이 우리 히리뿅뿅님 어서 오세요. 아, 요리를 하고 싶은데 그 집이 좀 작아요. 여기는. 만두 한번 먹겠습니다. 만두 비주얼이, 와, 완전 비주얼이 그냥 진짜 만들었거든요. 와, 다 있습니다. 씨, 저희는 진짜 못한 게 없어요. 다 잘 만들어요. 막 만두도 있고. 아, 맨날 시켜 먹으니까 좀 그래서 요즘 좀 만들어 먹습니다. 10시에는, 아, 11시 반에는. 분홍 소세지랑 그 저거 뭐라 하지? 무슨 전인데? 동그랑땡. 맞지, 동그랑땡. 캠 샀어요. 캠 캠을 샀는데 오신다 했거든요. 내일이 언제 오신다 했지? 내일 올까? 내일. 내일 오실 것 같아요. 내일 오신다 해서 내일 배웁니다. 저희. 네, 내일 배우면 저희가 이제 5시 때는 아마 야외 먹방을 할 것 같아요. 11시 반에는 거의 만들어 먹는 걸로 하고. 아, 쭈꾸리님이 한 개 고맙습니다.
저는 저도 객관적인 진짜 느끼하신 분들 진짜 좋아하시면 이걸 추천하고 느끼한 거 좀 덜 하겠다 하면 이걸 토마토. 근데 이게 상당히 느끼하거든요 이거 진짜. 오래 먹기 좀 힘들지. 네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유부초밥 만들어서 먹었어요. 이제 김밥 만들어야죠. 김밥이랑 막 찌개 같은 것도. 와. 크림 치즈 스파게티요. 아 너무 잘 드셔서 이뻐 죽겠다고요. 아 감사드립니다.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. 우리 갱스미 꾸미님도 아 오늘 팬가입 정말 고맙습니다. 신하프도님도 어서오세요. 와. 수박 하체요? 수박 하체도 한 두 번 먹었는데 또 먹겠습니다. 수박 하체를 좀 더 멋있게 판토막 잘라. 자 이제 그 판토막에 그 구멍 내 가운데 저를 면을 쭉 하는 거 있잖아. 면을? 냉면. 냉면? 아 맞다. 냉 그릇 하나 사서? 아 토마토 그냥 수박에 구멍 뚫어 담으면 되겠다. 아 거기다가? 아 그래야겠다. 너무 면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. 앞에 전이요. 그 왕 소세지 있지 않습니까? 그 왕 소세지를 계란 부친 거고 하나는 동그랑땡이요. 그리고 여기는 만두. 튀김 만두. 야외 방송은 아직 내일은 아니고 내일은 배울 거 같아요. 내일 오신다 하셨거든요. 캠 가르쳐주고. 이 떡기는 솔직히 토마토도 괜찮은데. 아 근데 토마토가 비주얼이 좋다. 이게 크림 스파게티가 느끼해가지고 저는 느끼한 거 잘 못 먹거든요 원래.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바로 이마시다님도 반가워요. 아 사기곰탕 스프 넣으면 더 맛있습니까? 뭐야 뭐. 아 아 고정 교정용 젓가락도 있어요. 신기한 게 많이 생겼네요. 한 달 전부터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. 나달리 장인님 저희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. 한 입 줄래 스파게티. 와 스파게티. 어디 거란 게 아니라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. 아 집게는 라면 먹을 때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좀 그래도 이거 스파게티 먹는데 집게를 먹기 좀 그렇지 그럴 것 같아서. 롤은 접었어요. 예전에 막는 아십니까? 막는 제 친구인데 같이 하긴 했었는데 요즘은 롤 안 합니다. 아 알겠습니다, 기네스님. 와, 저 파스타는 포크를 딱 먹어야 된다. 포크? 느낌있게. 젓가락 좀 그러네. 근데 저희 집이 포크를 안 키워요. 포크가 없어요, 저희 집에. 예. 저희는 숟가락 포크는 있어요. 숟가락 군대용이죠. 군대에서 가져왔는데. 진짜 이게 이렇게 먹다가. 재치기 나오면 진짜 빡친다. 아 우리 강주 근현님 중계방에서 100점. 강주 근현님 100점. 아 감사합니다. 아이고 알람프다. 사디카. 사디카. 아이고 뿌잉뿌잉 잘 쓸게요.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강주 근현님 고마워요.
토종 한국 사람인데 전남에만 살았어요. 전남 하순 도구 축청리에 살죠. 이건 면보다 소스가 비싸요. 네, 소스가 비싸요. 추천 한 번씩만 12시 넘었거든요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아, 저희가 원래 부실 사람이 아니라서 원래 슈퍼 가려면 한 30분은 가야 됩니다. 차 타고 한 왕복에서 한 30분은 가야 되는데 원래 그런 데 사는데 지금은 도시에서 일하고 있어요. 저 원래 산이랑 막 그런 데서만 살았어요. 문영수 이거 파워헤드요. 파워헤드. 딱 봐도 파워헤드 아닙니까 이거? 그래서 파란색은 게토리랑 파워헤드밖에 없잖아요. 아, 덩게 사는 이 고맙습니다. 파워헤드 이게 블루 레몬청이라 색깔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. 이게 김치 땡기면 말해라. 그 공지사항에 만들어 먹을만한 음식 막 이렇게 그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저희가 막 만들어서 먹는데 11시 반에는 거의 그런 거 적어주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먹을게요. 아, 스파게티는 피클이죠. 그렇죠. 유부초밥 만들어서 먹었어요. 아, 김치 볶음밥 그런 거 먹을까요? 아, 원래 음식은 나눠서 먹는 게 좋습니다. 그죠?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는 맛을 먹는데 그래도 방송이라서. 아, 우리 민트님이 중계만 3개 팬클럽 고맙습니다. 야외 방송 하려면 시간대 몇 시에 잡은 게 좀 나가? 근데 그게 밤에는 촬영 안 될 거야. 밤에? 응. 그게 촬영 안 될 거야. 그럼 5시 때나 해야지. 아, 우리 민트님이 2개 감사합니다. 아유, 2개 아이고 또 감사드립니다. 와, 아, 또 1개 감사합니다. 이게 중계방에서 TV를 바로 드리고 싶은데. 아, 아, 우리 듀아님이 1개 감사합니다. 이거 몇 인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. 막으라며. 맛 좀 먹게 조금만 주면 안 돼? 뭐 먹고 싶나? 저 맛 좀 봐도 됩니까? 저 제가 만들면서도 못 먹어봐가지고 좀 맛 좀 봐도 됩니까 여러분들? 뭐? 아, 안 됩니까? 아, 제가 만들면서 맛도 못 봤습니다. 좀 먹읍시다. 저도 좀 조금씩만 주라. 조금씩만. 맛만 보겠습니다. 저 많이도 안 말합니다, 여러분. 없어요, 이게. 스프를 다 만들어서 없습니다. 내 것 좀 주자, 내 것 좀. 나도 좀, 맛만 보자.
나도 좀 주라고. 너 맛보란 게 아닙니다. 이 형이 맛본다고, 이 형이. 근데 너무 맛있어, 진짜. 진짜 아, 맛있어. 페이스팜 좀 주라. 일단 형 먹고. 진짜, 느끼한 매니아 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, 이거. 겁나 맛있다, 와. 맛있어. 와, 이게 만들어서 먹는 햄버거구나, 와. 아, 겁나 맛있다. 아, 우리 맹구대장님이 90개를 또. 와, 맹구대장님, 아이고, 아니, 키플을 드렸어야 되는데, 아, 제 아이디 적어 놓을게요. 아이, 보스하고. 아, 스티커 1000개, 2000개, 와, 총 나, 이거 감사드립니다. 아, 저희가 빕스는 딱 한 번 가봤어요. 만두 하나만. 엄청 맛있는데요? 아니 단무지, 단무지인데 이거 다 쪄줬어야 돼. 살 남았네 이게. 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비스감에 퇴출당할 때 뭐 그렇게 심한 뭐 클립스페이트 마지막. 아, 맛만 보겠습니다. 많이 안 먹습니다. 좀만 줘도 된다. 아, 맛있다. 비스 같은 데 가면 비싼 거 먹어야죠. 막 흔하게 먹는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. 막 그런 것도 있던데. 땅콩잼 스파게티랑 그런 게 있어? 맛있대. 땅콩 스파게티. 땅콩 때문에 면 이렇게 당근 와요. 허니버터? 맛있네요. 와. 아, 수비두님 고맙습니다. 예, 다음에는 전을 김치전, 호박전, 막 여러가지 전 종류로 되게 많이 만들어서 할게요. 전도 뭐 어렵진 않아서. 예, 김치전이나 호박전이나 막 계란, 아니 그 참치 계란전인가? 그거랑 부추전, 맞아, 부추전도. 군만두 연패, 땡그랑, 아니, 동그랑땡. 동그랑땡이랑 그 왕햄이요. 네, 토마토가 한국 사람한테 입이 맞습니다. 저도 느끼한 건 잘 못 먹어서. 날 먹으면 사람이 다음날 부추 당근. 근데 저는 우유를 많이 마셔요. 우유랑 운동을 하기 때문에. 네. 땡그랑. 아, 우리 호두마루님이 한계 팬클럽 감사합니다.
두건은 두건은 어, 막 약간 요리하는 사람 같다. 아 그래? 어. 우리 세경 삼촌님, 아, 삼촌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보다 한참 삼촌 같으신데 막 녹화 끌어 하시네요. 아유, 어디 어, 막 나이 한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방송에 대한 매너가 있어야죠.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굳이 없어요. 다 맛있어요, 라면은. 내가 어떤 면이든 다 좋아해가지고 그 시골에서 저는 진짜 이때까지 면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시골에서 그 소명에 간장에 이렇게 해줘가지고 맞아 할머니가 할머니가 맞아 간장 매운 간장 있잖아요. 아, 맞아 매운 간장 이거 있다가 맞아요 잔치 국수 같은 거. 전 설탕에 국수 말아 먹는 것도 좋던데. 잔치고수가 계란국처럼 해서 막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. 맞죠? 약간 매콤하게 해도 되고. 맞아요. 소면 설탕. 이게 진짜 맛있어, 진짜. 우리 세계 삼촌님이. 아, 몰라서. 아니, 배부르면 녹화 끄라 했는데. 아, 저는 안티인 줄 알았습니다. 아, 세계 삼촌님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이렇게 감사합니다. 아 놀려. 아 팩게. 감사합니다. 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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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라. 아 팩게 아 감사드립니다. 아 어그로가 많아서 저는 어그로인 줄 알았거든요. 아 배부르면 녹화 끊어야지. 어그로인 줄 알았다. 아 팩게. 아 세계 상추님 감사합니다. 근데 배부르면 녹화 끊어는 게 무슨 뜻이가? 아 배부르면 적당히 먹고. 아 먹는 생각에서. 아 당근. 몸을 생각해야죠. 그렇죠. 배부르면 녹화 끕니다. 네. 근데 아 감사합니다. 200개 배고파. 근데 배고파요 진짜. 근데 저희가 진짜 배부르면 안 먹거든요. 예 다음에는 국수 저희가 만들게요. 국수 같은 것도 그 메뉴판에다가 만들어 먹었으면 하는 음식 있잖아요. 막 그런 거 적어주시면 돼요. 근데 막 오븐에다가 구워서 먹는 요리 막 그런 것도 좀 힘듭니다. 기구가 없기 때문에. 이런 거는 배가 부른 거보다는 느끼해서 내 느끼해 이게 좀 더 느끼해지면 네 뭐 그만 먹을게요. 다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라면 종류는 다 먹었어요, 저희가. 겨울 때 다 먹었습니다. 아. 택배 상하차 힘드신데요? 겨울에 일하세요. 이게 사람이 적응이 돼요. 이게 일이 힘들다가도 적응이 돼서. 오빠 힘들게 해주세요. 양푼 비빔밥, 된장찌개. 저희 아버지가 진짜 잘 만드는데. 아, 메밀소바. 메밀소바 원래 오늘 만들어서 먹으려는데 스파게티 선택했어요, 오늘. 네, 소바도 진짜 만들어서 먹어보자. 원래 오늘 후식으로 젤리 만들어서 먹으려는데, 시간이 늦어가지고. 젤리 진짜 큰 거 하나 만들려 했어요. 네, 저희가 젤리 만들려 했거든요. 왕 젤리. 좀 늦지 않았다. 네, 다 내일 만들자. 내일 만들어 볼까? 네, 내일 젤리 한번 만들게요. 랍스터는 주시면 먹방 하겠습니다. 랍스터는 주시면 저희도 좋죠.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젤리 저도 좋아하고. 가끔씩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. 이제 좀 크게 만들어서 먹방 해보겠습니다. 네. 맛있을 것 같아요, 그것도. 똥순이는 지금 시간에 자요.
전도 좀 드셔 드세요. 몇 번 맛없나 전? 응. 맛있게 잘 구웠는데. 아, 근데 저희 방송이 원래 그래요. 원래 제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어가지고 막 너무 그 네, 힘들어. 뭔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막 그럴 수도 있는데. 맞아. 근데 제가 방송을 제가 배부르면 안 먹거나 질리면 안 먹어요. 네. 아, 하나 먹었습니다. 좀더 맛만 맛만 봤어요. 맛만. 네, 이거 먹방 끝나면 리액션하고 약간 소통하죠. 우리 지강지강님의 스티커 이렇게 고맙습니다. 나달리리 딩으로 리달리 덩케로 바꾼다. 알아봐줘. 알겠습니다. 우리 지강지강이 또 베프트 이렇게 고맙습니다. 안 먹는 음식은 뭐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. 그런 건 안 먹습니다. 맞아. 아, 우리 니달리 던기네 고마워요. 그거지. 아, 나도 생각하고 있었다. 생각하고 있었나? 어, 이거지. 원메르스님 반갑습니다. 대패 삼겹살을 대패 삼겹살 아직 안 먹어봤죠. 아직. 어떤 게 오진짜야? 살아 있네. 그 뭐고 친구에서 나온 대사 뭐고 살아있네. 엄마 살아있네.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장동건이 면대사 뭐지? 하와이 갈래? 아니네 이건 그거는 그거잖아. 그 친구원 쭈꾸미 볶음 막 그거 다 그 유튜브에 찍어놓긴 했는데 다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하, 그건. 니가 가라, 하와이. 니가 가라, 하와이. 그게 남자의 로망이지, 아, 네. 대세가. 아, 그래? 니가 가라, 하와이. 잘 안 되네. 개똥이는 동생 먹방 끝나고 출연할게요. 이 개똥이 얼굴 보면 중계방에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. 아. 명대사 다 나오네요. 명대사 다 나와. 다 전라도 말인가요?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. 이거 이거 너만 끝.